위변 물성의 또한 가지 큰 특징은 온도 의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분자 멜트의 온도에 따른 점도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도가 낮아지고요. 높은 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로 시어 비스커시티를 갖고 시어 스리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훨씬 점도가 높아지면서 띠닝이 일어납니다. 점도는 온도에 대해서 아레니우스 타입의 함수 의전성을 갖습니다. 온도 의전성을 갖습니다. 아레니우스 타입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점도 지금 그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시어에서는 지금 수백 배값 차이가 나고요. 주어진 실험 범위 내에서 높은 시어 레이트에서는 거의 몇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데 반해서 낮은 시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아까 프리퀀시 디펜던스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어 레이트가 클 때는 하이쇼에서는 자극이, 유체에 주어지는 자극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극이 주어지니까 고분자가 전체가 반응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 뭐 거의 화학적으로 조성이 동일하니까 별 차이 날게 없어요. 그런데 낮은 시어에서는 천천히 힘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조 전체 고분자 체인의 컨포메이션의 전체가 드러날 전체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져서 그때는 차이가 훨씬 크게 나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스에 대해서도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반응 전체가 전체 특성이 나타나느냐 부분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시어 레이트도 그렇고요. 또 온도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성향을 줍니다. 고분자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릴렉스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조적인 특징들이 더잘 발현이 되는 그런 겁니다. 마치 프리퀀시가 작은 조건에서의 상황과 프리퀀시나 시어레이트가 작은 조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고분자 사슬들이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더 움츠려서 마치 하이시어 거동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턴성 유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릴렉세이션이니까요. 메모리를 갖고 릴렉스한다는 거니까 그 릴렉스의 정도가 지금 프리퀀시, 시어레이트, 온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모듈러스가 기본적으로 엑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실은 9장에서 다루게 될 라우즈 시어리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고분자 사슬 자체의 다이나믹스를 보는 이론입니다. 그거에 의하면은 여기 G와 또 람다가 온도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유변 물성이 기본적으로 온도의 함수라면, 걔는 요 G 값과 그다음에 요 람다를 통해서 온도의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걔는 G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람다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온도의 디펜던스가 당연히 여기 직접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타는 리피팅 유닛의 프릭션
코에피션트 같은 개념이고요. 요 H는 그 서버 이제 나중에 구장에서 빌드 스프링 모델 이런 걸 얘기할 텐데 그때 나타나는 일종의 스프링 세그먼트의 스프링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건데 요 부분이 역시 또 온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 AJ는 특성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람다가 이제 결국 릴렉세이션 타임인데 걔가 온도 의존성을 갖는 겁니다. 온도를 T0하고 T를 비교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때 온도가 바뀌면 릴렉세이션 타임이 바뀔 거고요. 그 레이시오를 A 서브 T라고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으면은 그렇게 놓고 또 T에서의 온도도 G는 요 T에 비례하니까 그다음에 밀도도 살짝 온도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G of T는 얘하고 얘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걸 분리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가 T에서의 람다가 A 서브 T하고 람다 T0 곱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식을 조금 전개를 해주면 그러면서 가령 reduced modulus와 reduced time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주면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exponential 부분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 람다 디펜던스를 고려해 보면 또 예. 점도비하고도 릴렉세이션 타임의 비지만 점도비하고도 또 비례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식을 이제 어떤 WLF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고분자마다 C1과 C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별로 실험을 한 것을 AT를 이런 식으로 다른 온도에서 AT를 define 해보면 AT는 온도에 대해서 주로 감소하는 어떤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타임에 대해서 시프트 시켜주면 그러면은 유변물성을 레퍼런스 온도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프리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구한 실험을 해놨어요. 주로 매번 실험에서 주어진 온도에서 두 데케이드 남짓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오메가에 대해서 아까 구한 시프트 팩터 AT를 그만큼씩 Y축은 놔두고 X축에 대해서 시프트를 시키는 겁니다. 가령 지금 제일 아래식을 이만큼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위에 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덜 보내고 보내고 하면 이 커브들이 전부 요한 커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 끝에 있는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는 또요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단지 로그 상에서요. X축으로만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X축으로만 시프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부분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유변물성의 온도 의존성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험은 두 데케이드에 걸쳐서만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 12 데케이드에 걸쳐서 실험 데이터가 얻어지는 대부분의 고분자 멜트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아니고요. 꽤 많은 고분자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성질들을 리얼로지컬리 심플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프트 되는 양은 아까 구한 람다 t 나누기 람다 제 t제로 또는 에타 t 나누기 에타 t제로 요 레이시오로 옮기면 되는 건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는 기술적으로 단지 x축으로 시프트만 합니다. 커브가 잘 맞아떨어지게 시프트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프트 한 양을 온도에 따라서 점을 찍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시프트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타임 슈퍼포즈 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타임 템퍼리처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TTS라고 그래요. 타임 템퍼리처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주변 물성들이 온도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거동을 보입니다. 물론 고분자 멜트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입자계 소재들에 대해서는 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적용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보았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다이나믹 동적 점탄성 G'과 GW'이 굉장히 넓은 데케이드에 걸쳐서 데이터가 나온 거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은 t 나누기 at로 시프트 시키고요. 프리퀀시는 오메가 at로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g of t에 대해서는 릴렉세이션 모듈에 대해서는 x축을 t 나누기 at로 t 나누기 at로 해주면 커브가 이렇게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의 함수들은 오메가 AT로 시프트해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은 그대로 써도 되고요. 에타 프라임은 AT를 나눠준 값으로 약간 독특하죠. 오는 G'이 파스칼 단위고 에타는 파스칼 세크 단위니까 요거 자체가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a sub t를 나눠준 경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해주면 대부분의 유별 물성 데이터들이 이렇게 슈퍼포지션 돼 갖고 넓은 실험 범위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G' 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통상 실험하는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100 레이디안 퍼 세크를 실험을 합니다만, 사실은 요 3대 케이드도 좀 애매합니다. 특히 요 높은 수십 이상의 100 오더에 대한 그 프리퀀시 그 데이터는 프리퀀시 디펜던스 데이터는 조금 원심력이라든지 또는 이너셜이라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두 데케이드 많아야 세 데케이드 데이터를 쓸수 있는데, 지금 타임 템퍼리처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거동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선형 점탄성입니다. 선형 점탄성의 전제는 스트레인이 충분히 작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작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인풋 스트레인을 줬을 때, 인풋 스트레인 감마 제로 사인 오메가 t를 줬을 때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작으면 선형 영역에서는 사인 거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인이 커지면, 어느 정도 커지면 사인 거동이 아니라 파형이 좀 찌그러져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인이 더 커지면 더 찌그러져서 독특한 파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소위 스트레스가 더 이상 사인함수 형태가 아닐 때, 그럴 때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선형과 비선형의 조건은 물리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스트레인이 커지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사인함수가 아닐 때. 또한 가지 구분하는 기법은 감마 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G'이나 G'을 물론 프리퀀시 함수겠죠. 얘네들을 플롯하면 기본은 특히 폴리머 멜트 같은 경우는 감마 제로가 증가해도 일정한 값을 갖다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감마 제로가 커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 증가하기도 하고 뭐 증가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데 어쨌든 감마 제로가 증가해도 일정한 값을 가진 영역 여기까지죠. 그 영역이 선형 점탄성 영역입니다. 그 이후에는 비선형 영역이에요. 비선형 영역이 되면 스트레스가 복잡해지는 거죠. 선형 영역에서 시그마 제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델타였다는 걸 기억해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오메가 그 프리퀀시가 오메가가 아니라 n 오메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위 n이 1이 아닌 l이 이제 n이 1인 경우가 이제 선형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n이 1이 아닌 하이어 오더 텀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이어 오더. 그게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유변학에서는 이제 그 요런 시그마 n이라든지 또 델타 n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또더 추가적인 선형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쇼 레이트 디펜던스하고 요 컴플렉스 비스코시티의 프리퀀시 디펜던스 함수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꽤 많은 폴리머 멜트들이 이런 정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때 오메가는 대체로는 레디안 퍼세크 단위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쇼레이트는 당연히 퍼세크 단위입니다. 단위도 다르고 한데 실험 모드도 전혀 다르고 한데 두 개가 우연히 잘 겹치더라 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겁니다. 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경우도 꽤 많더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G'을 가지고 G'과 G'을 가지고 First Normal Stress Difference First Normal Stress Coefficient도 얼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좀, 좀 과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별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라도 생각해봐도 선형 점탄성에서 측정한 결과가 이런 비선형 데이터하고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긴 하죠. 그런데 점도의 경우는 우리 이거는 오른쪽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요. 점도의 경우는 콕스 메르츠 룰이 성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는 한번 유념해 두실 만합니다. 또 비선형 거동 중에 기본적으로 신장 유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선형 실험이 아닙니다. 신장은 변형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단 유동과 신장 유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동은 항상. 그것들의 적절한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실제 유동이 일어나는데, 신장 유동은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니엑시알 익스텐션과 바이엑시알 플래너 익스텐션이 있는데, 유니엑시알 익스텐션은 그냥 뭐 시편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걔를 한 방향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그러면 나머지 두 방향으로는 슈링크 되겠죠. 시편이 수축 되겠죠. 그런 게 유니엑시알 익스텐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름 스트레칭 하듯이 필름 만들 때처럼 두 방향으로 당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향은
슈링크하겠죠. 수축하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바이엑셀 익스텐션이라 그러고요. 플래너 익스텐션은 가령 그 위판 아래판 사이에 샘플을 놓고 그판 사이에 판이 아주 아주 미끄럽게 한다면, 그리고 위아래를 눌러주면 일종의 스퀴징 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유동을 플래너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유연 물성이 조금 다르지만, 그 정성적인 개형은 유니엑셜 익스텐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112233 방향으로만 성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가령 유니엑셜 익스텐션 같으면은 T11, 여기 뭐 소문자 T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tau 11 마이너스 tau 33,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의 디퍼런스를 가해준 익스텐션 레이스로 나눠준 값을 익스텐셔널 비스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신장 점도라고 하는 거죠. 실험 방법은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렇게 측정했을 때 일단 주어진 shear rate에 대해서 이 유니엑셜 익스텐션을 가해주고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 디퍼런스가 발생하면서 익스텐션 비스커스가 측정이 되니까 측정해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폴리머들은 증가하다가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를 점점 키워주면 거의 비슷한 커브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동을 보입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시편을 당겨서 당겨주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시편의 단면적이 점점 작아지다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밖에 요 정도 되면 이제 시편이 딱 끊어지는 거죠. 실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요런 거동을 보이고 또 어떤 애들은 스트레인 레이트 증가하면서 요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이 충분히 작아지면 당연히 마치 선형 점탄성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폴리머들은 스트레인이 작을 때는 스트레인 레이트 작을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증가하는데 스트레인 레이트 커지면서 점점 위로 치고 나가는 이런 거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동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인 하드닝. 쇼테크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점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건 뭐냐면 대체로 선형 폴리머들은요.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브랜치 폴리머들은 긴 사이드 롱 브랜치가 있으면 잡아당길 때 멜트 상태에서 주위에 또 다른 폴리머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드 체인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 주위에 또 다른 폴리머 체인들이 막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이 저항이 커집니다. 사이드 체인이 있으면. 가령 HDP는 선형 폴리머이기 때문에 이런 거동을 보이고요. 위와 같은 거동을 보이고 지금 폴리스테렌도 종류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형 상태와 가교가 어느 정도 돼서 브랜치가 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LDPE 같이 사이드 체인이 긴 LDPE 같은 경우도 이런 스트레인 하드닝 현상을 보입니다. 점점 측정이 되면서 다이아미터가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 이후에서는 힘이 많이 받는 거예요. 노멀 스트레스가 확 걸리는 거죠. 이런 애들이 필름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필름 스트레칭 같은 거할 때, 블로우 몰딩, 블로우, 이제, 필름 블로잉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필름 만들 때, 이런 애들이 잘 버텨주는 애들이고요. HDP 같은 애들은, 이런 선형 고분자들은,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물질들은, 그런 필름을 만들면 균일하지 않게 되고 찢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장 유동에 대해서
폴리머 멜트의 경우는 꽤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직 응력, 노말 스트레스죠. 이게 우리 노말 스트레스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파이프의 튜브의 유체가 흘러서 바깥으로 대기 중에 노출될 때, 이 파이프 안에 갇혀 있던 이 폴리머들이 흐름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흐름의 수직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뻗어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튜브 관 내에서는 그 관에서 막혀 있다가 대기로 나오니까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스웰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제 압출 프로파일 압출 같은 거할때 나의 형상을 지금 여기 실선처럼 만들면 사실은 파란색처럼 제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또는 이렇게 가능한 한 네모나게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이 설계를 아예 그걸 고려해서 이런 다이 스웰을 고려해서 해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다이 스웰이라 그러고요. 걔는 수직 응력 때문에 특히 1차 수직 응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참고할 만하겠죠.